46번부터 50번까지 작문 독해 문제인데, 46부터 47까지 두 문항이 작문 독해 중에서는 정말 어렵게 문제가 나왔어. 몇 번을 읽어서도 유추하기가 힘들게 만들어놨으니까. 그에 비해서 뒤에 세 문제는 진짜 내용도 단순하고 몇 초 안에 풀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 한 배만 적절하셨다면 검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시간 관계가 되는데, 일단은 46부터 47번까지 어느 정도 어려운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자, 제목 정하기는 제목부터 읽자고 했는데 기왕 한화면에 띄워놓은 김에 47번까지 한꺼번에 해석을 해버리고 갈게. 제목, Begin at the end, 끝에서 시작해라. 결말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해봐라, 이런 얘기 같은데. Think with your pen, 너의 펜으로 생각해라, 또는 펜을 가지고 생각해라. 추론해보면 일단 펜부터 들어보고 그냥 써지는 대로 한번 써라, 이런 말 같은데. Pleasure of free writing, 자유 글쓰기 즐거움. Idea too vague to be real, 네, 투구문 중에 하나지. 실현되기에는, 또는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생각들. Make it clear,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라. 47번, 빈칸에 관한 들어갈 말. Drawing attention, draw attention, 관심을 끄는 것이 incapable 돼 있으니까 무능력, 곧 관심을 끌지 못하다. Being dangerous였으니까 위험에 처하다 돼 있는데, being 또는 공허하게 될 위험에 빠져 있다. 작가의 will 돼 있네, 의지야. 작가의 의지에 반하다. Beyond the compass of world 돼 있는데, 요 compass 때문에 이게 답 고르기가 힘들어. compass 여러분들이 나침판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저 구석쟁이 뜻으로 가보면 나침판이 아니라 한계, 제한 이런 뜻이 있대. 그래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단어의 말의 나침판을 뛰어넘다, 이 말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가리키는 바가 어긋난다, 이런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계로 해석을 하면 단어의 한계를 뛰어넘다. Privileged few 돼 있네, 특권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만 appreciated, 이해된다, 감상되다. 본문이 기니까 두 번에 나눠서 화면에 띄우도록 할게. What should the writer do? 작가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en, 언제? 그들이 teased, 성가심을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그들이 성가실 때, 괴롭힐 때, 괴롭힘을 당할 때. 뭐에 의해서? Intriguing 돼 있어,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러나 elusive idea, 파악하기는 어려운. 단어 두 개부터가 까짓 짜증나는데. 눈에 이목은 잘 끌고 호기심이 생기고 어떤 음모를 꾸미는, 뭐 여러 뜻이 있긴 한데, 그러한 단어, 그러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생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작가는 뭐 해야 되는가, 무얼 해야 되는가. 어떠한 거, 어떠한 생각들의 단서에 의해서. 어떠한 단어들, 뒤부터 갈까? 말로 표현되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 자, 뭔 얘기야? 앞에서 이 두 단어가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뒤에서 풀어준 말이야. 단어 몰라도 풀 수는 있으나 어려워해도 내용 유추는 돼. 말로는 표현하기 참 애매모호한 생각들에 대해서 그 단어들에 대한 생각들이 힌트가 막 머릿속에 떠올라. 그래서 작가들이 괴로워. 그때 작가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얘기인데, 에드가 알렌 포의 충고는 단순하다.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겠네. 영문과 나온 사람들한테는 잘 아는 사람들인데. 자, 그들, 작가는 pick up their pen, 그들의 펜을 집어야 된다. 물론 오늘날 따지면 그냥 랩탑 컴퓨터 키기만 하면 되는데, 펜을 그냥 들기만 하면 돼. 포는 dismiss the argument, 그러한 주장이나 논쟁을 해소해버렸어. 어떤 주장? 어떠한 생각이 너무 깊거나 또는 너무 서틀, 미묘해서 그것들이 관심을 끌 수 없다, 공허해질 위험에 빠지다, 작가의 의지에 반하다, 단어의 나침판하면 이상하다 그랬지, 한계를 넘어서다, 특권 있는 소수에 의해서만 인식되다. 예, 밑에부터 해석하기 어려웠지.
정답은 4번이대. 그 컴패스 때문에 그래.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어떠한 생각들이 너무 깊고 너무 미묘해서 소대꾸문인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야. 그것들이 말의 한계를 넘어서 버릴까라는 이러한 문제점 또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단번에 해결했다 이건데. For my own part,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는 말했다. 1847년의 기사에서 그레함 잡지에서 말했는데 나는 결코 모모한 적이 없다. 어떠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 위치가 수식하지? Could not set down inward부터 먼저 갈까? 말로 내가 놓아둘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다. 이 뒤가 좀 까칠한데, more than. 그리고 with which 돼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나로 보자.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게 distinctness인데 구별 차이점 이런 뜻이거든. 자, 뒤부터 갈게.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구별이나 차이점보다 even more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또는 구별점을 가지고 말로 내가 써내려갈 수 없었던 생각은 없었다. 말이 어렵지? 곧 내가 인식하는 대로 써왔더니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쓴건 없다. The mere act, 자,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다시. 그 단순한 행동, 글쓰기의 단순한 행동. 포우가 믿기에 삽입구야. 글쓰기라는 단순한 행동은 help 사역동사 썼네. 작가가 그들의 생각을 만들게 한다. Not only, but also, but also 없지. 작가가 그들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논리적으로 만든다. 자, 여기서 이걸 보면 분명하고 논리적이라는 말 때문에 제목을 5번으로 고르기 쉬운데 이 문장에서 먼저 핵심어를 잘 봐야 돼. 글 쓰는 단순한 행동, 단지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작가가 그들의 생각을 더 분명하고 논리적이게 만드는 걸 도와준다야. 곧 이렇게 글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글을 써라라는 문제가 돼. 그래서 답이 제목이 2번으로 가. 4번이 아니라. 그의 문구를 사용하여, 그의 말이나 인용구를 사용해서 글 쓰는 과정은 contribute to야, 동사. 생각의 논리화에 기여한다. 아, 이제 핵심이었거든. 여기 빠뜨리면 이제 곤란해져. 글을 쓴다는 과정 자체가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작용에 기여하고 있다. 화면 내리고, 그가 felt dissatisfied with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애매모호한 개념, 뇌의 애매모호한 개념에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포는 말했다. 나는 resort to 돼 있는데, 이것도 힘든데, 일단 force with란 단어 자체도 좀 어려운다는데, 사전에 보면 즉시, 당장, 즉각적으로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 리조트 2야. 리조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는 뭐 호텔 리조트라든지 휴양지에 있는 리조트, 그래 휴양소도 리조트인데 주어 다음에 썼으니 동사로 쓰이거든. 그러면 나는 쉬다일까라고 애매모호하게 해석될까 하면 점점 이상해져. 사전을 찾아보시면 리조트 2가 어디 어디 의존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수능 특강 교재나 어디서 나온 거는 최근엔 잘 기억은 안 나고 가장 최근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는 링구아 포럼 토플 독해에서 찾았었거든.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문의를 하면 알려줄게. 근데 난이도들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어학시험 글에서 나오는 글들의 수거들도 쓰이는 편이야. 아니면 거꾸로 쉬운 단어의 다양한 뜻을 알고 있어라지. 일단 나는 즉시 펜에 의존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 For the purpose of인데 뭐뭐의 목적으로니까 귀찮아서 ing까지 한꺼번에 뭐뭐하기 위해서. Through its aid, 그 도움, 그것은 펜의 도움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필요한 형태 그리고 결과 정확성을 달성하려고 곧 펜에 의존한다. 곧 펜이 핵심어야. 그러면 제목도 고를 수 있게 되고요. 48번부터 50번까지 문제.
워낙에 앞에 46, 47번 문제가 내용도 어려웠는데 48부터 50번까지 세 문제는 실제로는 한 3분 안에, 2분 안에, 몇분 안에 풀수 있는 문장 길이만 길다 뿐이지 내용이 스토리텔링 방식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식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문제 풀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지가 의심스럽긴 해. 문제에 여기까지 다가온다면 문제 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단, 한 번에 동시에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 순서를 간으로 맞춰보는 순서배열 연습과 그러면서 49번의 가리킨 대상을 찾으며 내용을 맞춰보면서 읽어보시면 50번까지 단번에 한 번에 풀어낼 수 있어. 어차피 스토리텔링 방식이거든. 자, 빠르게 나가볼게. 일단 A는 처음 거지. 5월 29일 날 심한 비가 내렸으나 다음날 해가 떴다. 마을에서 집으로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나는 차를 세웠다. 자, 그럼 여기 머멧 나와 있지? 머멧 한 마리가 길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배는 거의 평평했다 돼 있으니까는 배가 고팠나 봐. 나는 내려서는 내 스웨터를 벗은 다음에 그것을 그 위에 던졌어. 그리고 곧 매멋은 그것으로 감쌌어. 스웨터로 감쌌지? 자, 내용 확인. 50번에 1번 맞지? 그리고 2번도 맞아. 그리고 자동차 바닥에 그를 놓아두고 집으로 운전하는 도중에 나는 비가 한번 끊고 가자. 비가 그의 둥지를 쓸고 갔다고 생각했지. 만약 내가 컴얼롱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국은 굶어 죽었을 거야. 내가 그를 구조하면서 나는 엄청나게 큰 운명과 같은 무언가 큰 것을 느꼈다. B번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순서를 배열할 때 요령 중에 하나인데 먼저 첫줄 한번 볼까? 매우 짧게 그곧 매우 짧게니까 곧그 상자 그 상자 는 너무 작았어. 그래서 둥지를 만들어 주었지, 상자로 된. 자, 뭔가를 또 새로 만들어 줬대. 근데 C번에 보면 집에서 나는 베스트튜브에 넣었지. 그지? 뭔가 여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으므로 B가 먼저는 아닐 거야. 그래서 화면을 내려볼게. 자, 베스트튜브 욕조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나는 D번 한번 볼까? 나는 그를 새로운 둥지에 넣었어. 아, 욕조 갔다가 상자가 너무 작아졌다가 다시 둥지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야 되지, 점층적으로. 여기서 유출하신다면 먼저 C가 처음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C부터 볼까? 집에서 나는 욕조 튜브에 욕조에 넣어놓고 내 남편은 커다란 나무상 종이상 카툰 상자를 찾아왔어. 아, 이제 이 상자가 나왔지? 아, 이제 됐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야. C, B로 이어진다는 거. 그는 남편은 캔 리틀러지? 앞에 끝까지 그게 다 뭐였니? 매멋이었잖아. 다음, 그는 재빨리 나를 받아들였다. 오, 남편이 받아들인 좀 오버지. 그래서 C가 정답.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본문 확인. 자, 50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D번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춰진 거에 따라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래. 자, 여기서부터 가볼까? 답만 맞추려고 그래. 내가 짧은 여행을 떠나 있었어.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어떠한 신호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의 기척도 못 느꼈다, 못 알아차렸다 이 얘긴데 곧 5번에 보면 여행 돌아온 직후에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까지도 가능해.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고 스피디하게 읽어내서 풀수 있어요. 앞에서 시간을 다 드린 덕분에 그런가 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1점짜리 문제라든지 그냥 거의 거저주는 문제들처럼 난이도가 쉬운 걸 제외하고 나면 2점짜리 중에서 몇 문제 그리고 3점짜리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과정은 어휘는 EBS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충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특히 EBS에서 밑에 별표 찍고서는 주었던 단어들이 그대로 수능에서는 별표 안 찍고서는 그대로 출제돼요. 다음에 쉬운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밑에 하부에 있는 뜻으로 문장에서 달리 쓰이는 경우들이 꽤 많죠. 따라서 다양한 뜻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글 자체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상식 부분은 언어영역 공부할 때 비문학 부분에 충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법 사항들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문법적인 사항을 꼭 집어넣어서 문장 자체 해석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미 기존부터 수능에서 등장할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문법 공부를 충실히 하시고 특히 어려운 문형을 해석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선 공부해 보시는 게 수능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아.